원장님 70회 기념 음악회를 축하드립니다. 물론 우리 제 또 노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. 자, 서울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무대가 상당히 참 감동스러웠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그런 음악회 중에서 이런 특별한 음악회예요. 너무 인간적이었어요. 그래서 보는 내내 가슴도 뜨겁고 또 눈물도 좀 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음악회가 보통 일반인들이 아마 이런 그 모습을 보고 기념 음악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정성스럽게 그 장르도 아리아라든가 우리 가고 여러 가지 그 생활 음악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음악회라고 생각하고 두 분의 신 원장님하고 최경기 원장님의 행복을 빌겠습니다. 오랫동안 또 정말 백세 때 한 번 더 이런 음악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최경기 원장님이 음악을 통해서 가족과 또 친구와 또 많은 벗들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일이 당신이 의사로서 일생을 봉사한 것만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최경진 원장의 그 바리톤 목소리, 그 다음에 곡목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구나.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구나. 의사로서가 아니라 음악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이 아닌가. 그래서 참 축하드리고 참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